지성이는 어디 갔을까? 지성이? 지성이 여행 갔어. 부러워하지 마. 언제? 망고 사와. 말린 망고. 말린 망고 사와. 자, 오케이. 자, 얘들아. 자, 여기 우리 네, 선생님이 이게 조금 내가 나 이거 있잖아. 어제 이걸로 했다가 엠반 애들이 좀 어려워해서 선생님이 너네 버전 조금 더 단어 쉬운 걸로 바꿨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내 거랑 니네 거랑 조금은 다를 수 있어. 근데 들어가는 건 내가 한 번만 다 잡을게. 우리 첫 번째 내용 혹시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 무슨 내용이었어? 무슨 내용이었어? 무슨 내용? 주제가 뭐였어? 너무 잘했죠. 경제적인 이유로 인간의 언어가 발달했다는 거 아니었어? 그게 완전히 핵심 내용이었지,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뭐였었어요? 경제적인 이유로 언어가 발달을 했어, 그치? 근데 언어가 발달하는 동시에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자, 언어가 발달을 해서 어떤 거와 어떤 거에 도움을 줬어? 경제적인 이유로 언어가 발달했어, 그치? 근데 이 언어가 발달해서 이 경제 활동에 도움을 줬잖아. 그쵸? 이 경제 활동에 도움을 줬는데 세부적인 걸 봐보세요. 경제 활동 면에서 어떤 면과 어떤 면에서 언어가 도움이 된 거야? 기억나니? 막 우리 막 계약도 했었고, 그치? 그래서 어떤 면과 어떤 면에? 그래서 자, developing language was essential, not only for 언어의 발전은요, 언어가 발전한 것은 그렇죠, 이코노믹, 자, 일단 이코노믹구나. 자, 언어가 발전하는 것은 자, 매우 필수적이었대, 그치? 뭐뿐만 아니라 conducting business, 즉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컨덕팅 비즈니스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 이 컨덕팅 비즈니스 되잖아. 그치? 그치? 기억나? 자, 우리 주제문으로 잡았던 거 똑같은 내용이 뭐였어라고 잡았던 게 여기 1번이랑 그 다음에 요거 아니었어? Language is very handy. 여기 쭉. 그치? 그래서 컨덕팅 비즈니스를 자, 한 단어로 또 바꿀 수 있는 거. 그렇지, 트레이드에 트레이드. 그치? 그래서 A가요, 자, 트레이드에 트레이드. 됐을까요? 트레이드 혹은 컨덕트 비즈니스. 근데 여기에 4가 나왔으니까 컨덕트를 이제 컨덕팅이라고 바꿔주면 훨씬 더 좋겠지, 그치? 그래서 for 트레이드에 트레이드. 이 트레이드야, 이런 게 어차피 경제 활동한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에 도움이 됐어? 만드는 데 도움이 됐죠. 그치? 뭐를 만드는데? 어떤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어? 어떤 환경을 만드는데? 아까 답을 누가 잘 썼어? 여기를. 생각해봐. 어떤 환경을 만들었어? 거래를 하려면 우리가 몸짓만으로는, 제스처만으로는 거래가 되지가 않았잖아. 그치? 근데 언어가 발전시키면서 거래가 가능했는데 어떤 환경이 구축이 돼서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주치 이게 기반이 돼서 오케이 그래서 아까 마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드나 컨덕팅 비즈니스 자 이쪽으로 여기 A번 써주시고 그럼 B번은 어떻게 쓰면 돼? 트러스트라고 하면 돼요 오케이 혹은 뭐 본드 오브 트러스트 이것도 괜찮아요.
오케이? 신뢰, 유대, 신뢰, 유대관. 예, 라고 해서, 본드 오브 트러스트도 괜찮고요. 그냥 트러스트도 괜찮아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 너네 거에는 이 트러스트 인바이로먼트가 쓰여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자, 그거 해석은 어떻게 할 거야? 하진아, 그거 넣어서 한번 해석해봐. 시작. 그렇지. 실내 환경을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그렇지. 그것을 제공하면서, 그치? 저게. 완전 잘했죠. 굿. 그래서 이따 답지다 나눠줄 거예요. 자, 답지 나눠주는데, 일단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잘 체크해보셔야 돼. 너네들 생각보다 이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냥 기본 내용만 딱 골자만 잘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근데, 요약문인데 너무 어려워. 이렇게 자꾸 막 파고들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전반적인 전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왜 기성의 거지 않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갈게,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 자, 두 번째 거에서요. 자, 이 사람은 뭐 했어? 이 사람이, 이 교수가 교수법을 만들었잖아, 그치? 이 사람의 교수법이 어떤 교수법이었어? 학생들한테. 그렇지. 학생들한테 내가 바로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발견하고 찾게 만든 게이 사람의 교수법이지 아니었어? 맞지?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답을 찾는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어? 찾는다 혹은 발견하다. 어떤 게 있어? 얘들아. 디스코버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지? If we discover them ourselves. 여기서 them이 뭘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이거지. things. 됐을까요? 더 오래도록 그리고 더 낮게 어떤 것을 기억한다. 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them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는 그것들을 스스로 발견한다. 이 스스로 발견 그것들이라고 하는 게이 things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발견한다. 우리 스스로 뭐 하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됐을까요? 그래서 discover을 쓸 수도 있고요. 혹은 discover가 아니면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쓸수 있는 거 너무 잘했죠. 근데 여기서 그냥 find도 괜찮고 여기 아래 있어요. find 그치? 자 find 그래서 가장 좋은 건 find their own way 이게 정말 좋지 그치? 이렇게 쭉 써도 되고 여기 find도 괜찮고 위에 discover도 괜찮아요. 됐을까요? 내가 답은 그냥 discover만 쳤는데 여기서 find를 쓸수 있습니다. 됐음? 우리 스스로 찾는 거니까 discover나 find 둘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한번 가볼게. 자, 그래서 비번은 어떤 게 들어가는 게 좋아? 발견하는 교수법을 사용하여 문제와 답을 스스로 찾게 한 거죠. 그치?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하게 만들었어? 만들었어.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하도록? 여기 위에 나와 있잖아. 얘네들이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 어떻게 됐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더 오래 가도록 만든 거잖아. 그치? 더 오래 가도록 만든 거 아니야? 여기도 지금 stick with them이라고 했잖아. 이거 내가 그때 여기 remember 이쪽이랑 다 같은 거라고 했잖아. 여기가. 기억나세요? 이 remember things better and longer랑 stick with them 이게 지금 같은 말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것들과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잘 기억한다는 거 아니야? 더 오래 잘 기억한다. 붙어서.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쓸수 있는 건 a longer. 됐을까?
롱걸이야, 롱걸. Longer understanding. 위에 나와 있는. 됐을까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포스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포스터링은 무슨 뜻이야? 포스터가 문제야, 포스터. 그 포스터 아니야. 촉진하다 혹은 양육시키다, 기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요, 내가 단어를 원래 바꿔줬어요. 자, 어떤 단어로 쓰였어, 이게? 이, 커리징이라고 있지, 그치? 자, 오케이. 그래서 이 단어로도 쓸수 있어요, 바꿔서. 오케이? 원래 포스터를 했는데 애들이 이 단어를 몰라서 내가 바꿨거든요. 그래서 더 오래도록 개념의 이해가 더 오래 뭐 하도록 남도록 뭐 하다? 촉진하다, 그치? 자, 북두두다 이 얘기 아니에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거 그러면 디스코버랑 그 다음에 인커리지 넣어가지고 승현아 해석해 볼게. 시작. 에릭 마주르. 인플루언스 시행하다, 그렇지? 오케이. 에릭 마주르 교수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그렇지, 답을 발견하도록. 여기 where부터 여기까지가 묶어서 앞에 있는 티칭 메소드를 꾸미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다시 해석해봐. 어떻게 할 거야? 응. 그대 스스로? 그렇지. 문제의 답을 찾는 교수법이죠. 그렇지? 가르치는 방법. 맞아요. 그대 스스로 답을,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찾는 교수법을 뭐 했다? 시행했다. 됐을까요? 그래서 꾸며주는 거야. 다시 자, 프로페서 에릭 마주르는요, 시행했어. 교수법을. 어떤 교수법? 학생들이 발견하는 답에 대해. 그렇지? 어떤 답이야? 그들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답에 대해 발견하는 교수법을 시행했다.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갈게. 그 다음에 encouraging.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콤마하고 ing 나왔으니까. 뭐 하면서? 그렇죠. 촉진하면서 혹은 북돋우면서. 그쵸? 뭐를 북돋아? 그치? 롱거가 나왔으니까 더? 그치. 더 오래 가도록. 그치? 저 오래 가는 개념의 이해를 하도록 북돋우면서.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그 다음에 한번 자, 가볼게. 수고했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마지막. 우리 이거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 컴파니가 뭐한 거야? 고객의 불평을 받아들였죠. 근데 그 고객의 그 불평을 받아들인 게 플러스였어, 마지막, 마이너스였어? 그치, 플러스였지. 그래서 더 발전했잖아. 그치, 회사가. 근데 그냥 고객의 불평을 받아들이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고객의 불평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좋은 쪽으로 해결해서 회사한테 더 플러스 이미지가 됐던 거 아니야? 그쵸? 그런 걸 우리가 한 단어를 뭐라고요? 불평을 처리한다라고 하죠. 불평을 다루다라고 해요. 그쵸? 그럼 다루다, 처리하다 위에서 어디에 있어, 단어? 다루다, 처리하다. 오케이, 여기에 없긴 한데, 자, 딜리드라는 단어 쓰죠. 근데 딜리드랑 동의어야. 뭐 있어? 딜리드랑 동의어. 핸들이야, 핸들. 오케이? 네. 얘들아, 여기에 핸들이 있어요, 핸들이. 오케이? 자, 그래서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건꼭좀 외워주세요. 진짜 많이 나와요. Deal with, handle,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address요.
오케이. 어드레스가 주소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단계 정도 되면 이제는 팬들처럼 문제를 해결하다, 처리하다라는 뜻을 쓰여요. 됐을까요? 자, 오케이. 그래서 뭐 태클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태클. 우리가 태클 거다라고 할때그 태클이긴 해요. 스펠링은. 그런데 얘도 문제를 해결하다, 처리하다는 뜻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회사는요. 자, 회사는 자, 고객의 불만을 다루었어. 그쵸? 자, 그리고 이 레버리지 단어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걸로 내가 바꾼 걸로 기억하거든? 얘는 아예? 그치? 자, 그리고 뭐를 사용해? 그것들을 자, 기회로 사용했대. 자, 어떤 기회로 사용했어? 아까 이게 답을 쓴 애가 있었어. 임프루브예요. 그치? 자, 어떤 기회로? 개선을 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야. 됐을까요? 그래서 그 무조건 회사가 불평만이 나쁜 게 아니라 커스터마의 불평을 자, 다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 불평들 이거는 불평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그 컴플레인즈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의 기회로서 향상하는 그렇지? 내가 개선하고 향상하는 기회로서 만들었어. 됐을까요? 자, 뭐 하면서 우리 컨트리뷰팅 투가 무슨 뜻이야? 너넨 이걸로 안 나와 있지. 내가 이거 문장을 아예 바꿔서 그렇거든. 근데 일단 예를 봤을 때 컨트리뷰팅 무슨 뜻이야? 이거 기본 단어야. 컨트리뷰팅 무슨 뜻이야, 얘들아? 우리 애들 다 어휘 클리닉 해야겠다. 기부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치? 기부하다는 뜻이 있어. 야, 근데 여기서 지금 기부하면서라고 할 거야? 무슨 뜻이 있어? 기여하다는 뜻이 있어. 기여하다. 오케이? 자, 기여하다. 원인 같은 걸 제공하다. 오케이? 자, 기여하다는 거야. 뭐에 기여한 거야? 시장 성공의 향상에 기여하면서. 됐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불평을 받아들여서 얘네들이 지금 커스터머가 불만을 토로한 걸 내가 굉장히 다, 내가 그 불만들을 다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았죠. 그러면서 시장이 더 어떻게 됐어? 나의 위치가 더 좋아진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시장의 성공의 향상에 기여하면서 라고 해서 분사구문까지 쓰인 거예요. 됐을까요? 자, 너네 거는 내가 완전히 문장을 조금 바꿨어요. 어려울 것 같아서. 자, 근데 여기 improv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사랑 타동사가 둘다 되는 동사야. 그래서 뒤에 명사가 안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래 이게 for이 되면 안 되긴 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for를 쓸 거면 improvement가 돼야겠지. 그치? 그래서 자, true로 바꿨을 때 너네 거를 true로 내가 바꿔놨어요. 그래서 improve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요. 자, 너네 거 바꾸는 거에 대한 자, 명확한 답이야. 근데 여기 이번에 내가 인플리싱이라고 잘못 넣었는데 인플리싱 아니에요. 이번에 아까 얘기한 답이 맞아요. 아이고. 그래서 좀 보시고 그 안에 해석 좀 쓰십시오. 해석 좀 명확하게 잡으세요. 아니. 됐어? 그래서 여기 아까 내가 인클리징이라고 이걸 바꾸면서 내가 답을 갖다 붙였는데 그게 아니라 얘롱 걸로 바꿔야 돼요. 오케이? 이번에 D번은 롱 걸로 써주시면 됩니다. 됐음? 근데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요. 7개월 동안 이제 이 연습만 한다고 해봐. 진짜 내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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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갈수 있어요. 오케이? 이 요약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정도의 지문을 한줄 요약으로 완전 끝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글의 주제 뽑는 거, 내용 파악을 간결하게 할수 있는 거. 이거 요약문만 잘하면 이 전체를 다루고 있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늡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연습 많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을까? 됐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지금 시간이 30분이 남았어요. 그쵸? 자,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선생님, 30분 동안 놀면 안 돼요? 아니요? 한 문제만 하고? 오케이? 너무 안 하고 갈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먼 걸음을 너네들이 했는데.
그냥 보내면 너무 아쉽잖아. 너네들 아쉽지 않지? 하지만 난 아쉬우니까. 우리 자기들아 한 문제만 딱 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고 보낼게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우리 몇번 해볼까요? 얘 고2네. 고2. 엠반도 이걸 했기 때문에 얘를 한번 해볼까? 자, 오케이. 자, 오늘 그 39번만 좀 빠르게 한번 할게. 39번만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39번. 자, rewarding business success. 자, rewarding business success. 무슨 뜻이야? 자, 비즈니스에서 자, 사업 성공의 자, 보상은요. 자, 사업 성공을 보상하는 것은 doesn't always have to be done. 항상 뭐일 필요는 없다? 물질적인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숙제해온 거 봐도 돼. 오케이, 숙제 구조 분석한 거. 혹은 너네 첫날 준 걸로 가서 해도 돼요. 자, 그래서 항상 물질적인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그치? 야, 그러면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우리 이렇게 doesn't always 전체 표현 앞에, 그치? 전체 표현 앞에, 자, 부정이 붙었어.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구분 부정이라고 하죠. 그쵸? 자, 부분 부정은요, 독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부분 부정이 독해에서 왜 중요해? 그렇죠. 그치? 전체 문장이 정확하게 얘는 다 긍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정도 아닌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요, 나중에 선지에서 조금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부분 부정이 나오면 무조건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근데 그러면 전체 표현이라고 하는 게 always 같은 거 말고 전체 표현도 어떤 게냐? necessary. 우리가 앞에 not이, necessary는 반드시란 뜻이죠.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돼? 라고 하는데 거기 앞에 부분 부정이 붙었어. 그러면 반드시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necessary 같은 것도 우리는 전체 표현이라고 하죠. 혹은 necessary도 전체 표현이고 또 어떤 것도 전체 표현이야? 홀이야, 홀. 홀도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 전체 표현? entire. entire도. 자,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애들 앞에 우리가, 자, always, 뭐, entire, necessary, whole, 이런 애들 앞에 부정이 붙으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그래서 항상, 물질적인 방법으로만 하는 건 아니야. 그럼 얘들아, 이 물질적인 방법이라고 하고, 물질적인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데? 물질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경제적인 거, 돈이나, 뭐, 상품이나. 그쵸? 자, 이런 걸 우리가 물질적인 거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물질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의 성공한 것에 대해서 보상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됐어요? 오케이. 내가 됐어? 오케이. 자, 갈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갈게요. 소프트웨어 컴퍼니. 자, 여기에, 자, 소프트웨어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소프트웨어 컴퍼니야? 내가 일했던이죠. 그치? 자, 내가 일했던, 자, 요게 AM이네.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4D에 명사가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일했던 소프트웨어 회사는요. 자, had a great way. 자, 뭐를 가지고 있대? 그렇지. 엄청나게 멋진 방법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오브 뒤에 오브가 나오고 ing가 나오면 웬만하면 다 형용사 am으로 쓰지. 그치? 자, 근데 어떤 멋진 방법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판매, 자, recognizing 성공을 인정한다는 거지. 그치? 인정해주는, 판매 성공을 인정해주는 아주 멋진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 야, 그렇다는 것은
이 위에서 무조건 물질적인 방법으로 성공에 대해서 칭찬할 건 아니야 라고 했어. 보상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이 회사는 물질적인 걸로 보상을 한 거야? 아니죠. 멋진 방법을 갖고 있다는 게 물질적인 방법일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위에서 내용을 깔고요. 아래 지금 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주제라고 한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자, 주제. 무조건, 자, 성공의 보상은요, 사업 성공을 보상하는 방법은 뭐인 것은 아니다. 꼭 무조건 반드시 물질적인 방법으로 할 것은 아니다. 오케이? 자, 이게 주제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이 회사가 물질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공에 대한 보상을 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The Sales Director, Kevin Ahern. 이 판매 부서 관리자는요, 뭐 했대? 계속해서 경적을 두었대요. 에어혼. 경적 울린다는 거죠. 뿌뿌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런 경적을 두었대. 어디서? 회사 밖에서요. 오케이? 그리고 would come out. 그리고 뭐 했대? 그렇죠. 나와서 그리고 blow the horn. 자, 불렀대. 뭐를? 경적을요. Every time. 이거 전체다. 지금 ADM이죠. 그렇지? 자, ADM이야. 문장 어디에도 속하지 않잖아. 그치? 누굴 꾸미지도 않아요. 그리고 every time 주어 동사. 자,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란 뜻이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자, every time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자, 얘는 항상 묶어서 부사절이에요.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 자, 그래서 뭐할 때마다? 자, sales person. 자, 판매자가 우리가 셀을 무슨 뜻이야? 정착시킨다는 뜻이죠. 그렇지? 그래서 판매자가 뭐할 때마다 거래를요 정착시킬 때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판매자가 거래를 성사시킬 때마다. 즉 거래를 만들어낸 거니까 그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거죠. 그렇지? 잘한 거죠. 그래서 자 성사를 할 때마다 거래를 했을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물질적인 방법이 아닌 거. 이 세일 석세스를요, 인정해주는 그레이트 웨이라는 게 뭐라는 거 결국? 혼을 불러준다는 거지. 그치? 경적 울린다는 거지. 와, 다현아, 너 이번에 성적 진짜 많이 올랐더라. 완전 대박. 너무 잘해. 선생님이 진심을 얘기하면서 예시를 드는 거야. 선생님이 빵 사줄게. 를 이렇게 전체에서 얘기를 해주면 네가 더 뿜뿜하죠. 그리고 더 잘하고 싶은 생각도 들죠? 그러면 옆에 남은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돼? 와, 나도 다음에 좀더 올려볼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되지 않아요? 선생님이 엄청나게 무한으로 막 칭찬해. 와, 세영아, 너 이번에 진짜 시험 되게 잘 봤던데? 네가 열심히 한거 선생님이 진짜 완전 인정. 내가 막 혼을 불어 막 박수 쳐. 너 성격상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내가 막 크게 내가 막 창피하지 말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 오케이? 승영아 너 이번에 100점 맞았던데 미친 거 아니야? 오. 아, 역시 수업도 열심히 듣고 열심히 하더니 너무 잘했어. 오케이? 박수. 근데 여기 있는 친구 다 시험을 잘 봤어요. 오케이? 막 내가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쓱 가서 너한테 빵을 하나 사줘.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잘했다라고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물질적인 방법으로 그치? 물질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단 아이들이 굉장히 잘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게더 낫다라는 얘기죠. 됐을까요? 자,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계속 막 얘가 뭔가를 성과를 막날 때마다 막 경적 부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잘했어요라고 할수 있게끔 관심 주목을 끌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아래 더 노이즈 그 소리는 of course 물론 interrupt 매우 방해가 됐어. 그 어떤 것에도 굉장히 방해가 됐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그렇지 여기서 happening은요 everything을 꾸미는 am이에요. 자, 오피스에서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이죠. 그치? 그래서 AM이야. 에브리띵 꾸미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지.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다뭐한 거야? 굉장히 방해가 되었대. 막 경적을 울리니까 시끄러울 거 아니야. 그치? 자, 왜냐하면
자, 그것은요, was unbelievably loud. 매우, 자, 믿을 수 없게 매우 시끄럽기 때문이야.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 because 있는 부분은, 자, ADM이죠. 자, 문장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죠. 그치? 자, 부사전 용법이네요. 문장 전체 수식이죠. 자, 그 다음에 갈게. However, 야, 그러나, 그치? 오히려 역접이 나와서 여기를 더 강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나, 그것은 had an amazingly positive impact on everyone. 우리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게 경적 울리면서 축하한 건 얘기하는 거지. 그치? 성과를 인정한 것. 그것은요. 자, 우리 그거 하나만 적을게. 자, have an impact on A. 자, A에 뭐 하다? 영향을 끼치다. 혹은 우리가 뭐 미치다라고도 하지, 그치? 자, A에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미치다란 소리야. 자, 이거를요, 자, 단어가 어떤 단어가 같냐면 한 단어를 바꾸면 influence가 되죠. 영향을 미치다. 혹은 한 단어로 하면 우리가 affect가 되죠, 그치? A에 영향을 미치다. 그래서 have an impact on A. 자, 알고 있어야 돼. 그것은요, 매우 놀랍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 모두에게. 그치? 막 내가 크게 막 다이나 너무 잘했어 세영아 뭐 하지나 우리 연아 막 승현이 우리 막 누구냐 수현이 그다음에 윤성이 세영아 너무 너무 잘했어 이번 시험에 니네 대박이야라고 했어 오케이 그런데 지성이 없으니까 그럼 지성이가 막다 이렇게 추천하는 애들을 보고 무슨 생각하겠어 나도 다음에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지성이도 물론 잘했어요 이번에 역으니까 예를 들어 됐을까요?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막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sometimes, 그래서 때때로요. 자, 때때로, 그래서 rewarding success. 자, 성공을 보상하는 것은요. 자, 뭐 돼요? 그렇죠. 자, 매우 쉬울 수 있대. 이게 이렇게 as 원급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나온 as를 우리는 부사 취급해요. 그래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얘가 부사기 때문에 as 사이에 들어오는 n은요. 무조건 품사가 부사 아니면 뭐가 들어와야 돼? 형용사가 들어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부사니까 해석을 안 해요. 근데 두 번째는요. 자, 접속사예요. 우리가 접속사가 들어오면 원래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앞에 내용과 똑같이 반복되는 친구라고 한다면 자, 얘를 지워줍니다. 됐을까요? 여기서 해석할 때 그럼 뒤에 있는 거 어떻게 해? 뭐뭐 만큼이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때때로 성공을 보상하는 것은 자, 그것만큼 쉬울 수 있어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이라고 하는 게 뭔데? 그것이 뭘 나타내는 거야? 그것만큼 쉬울 수 있다는 게 그것이 뭐야, 얘들아? 그처럼 쉬울 수 있대. 응? 맞아요. 경적 부는 것처럼. 오케이? 경적을 불어주는 거랑 내가 막 이렇게 방방 뛰면서 니네 축하해 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야? 아니지. 그치? 그래서 그것만큼 너무 쉬울 수 있어. 예, 그것만큼 경적을 불어서 성공을 인정해주는 것만큼 쉬울 수 있어. 특히 언제요? When peer recognition is important. 언제? 동료의 인정이 뭐할 때마다? 중요할 때마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결국 이한 줄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겠어? 동료의 인정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어떤 방법이 이 사람을 동료들도 인정하게끔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야? 물질적인 방법? 아니죠. 그치? 혼을 불어주거나 물질적인 것 외에 이 사람의 성공을 모두가 알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가장 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치? 오케이. 그 얘기야. 자, 그래서 동료들이 인정이 중요할 때 오히려 물질적인 방법보다 경적을 울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잘했어를 알게 해주는 것만큼 쉬운 것은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처럼 쉬울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래 가볼게. 그래서 you should have seen the way. 너는요, 자, 뭐 했어야 하는데 얘들아, 우리 should have 해서 어떻게? 뭐뭐 했어야 했다는 거지, 그치? 자,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다. 근데 뭐 했어야 했는데 한 거야, 안한 거야? 안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후회나 유감을 얘기하죠. 그치? You should study the very hard. 라고 했어. 너는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했는데
한 거야, 안한 거야? 안한 거야. 우리 애기들은 열심히 했어요. 오케이? 자, 오케이. 그래서 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나 유감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야. 그냥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후회 유감 나타내는 거 뭐가 있어? 슈퍼비트 말고? Don't have to가?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일을 했어요. 알반 놈들 알고 계셔야 해요. 뭐뭐 잘 생각해봐. 니드야 니드.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과거에 대한 후회를 얘기해요.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승현아, 어디서 해보지 않았을까? 그치? 해본 것 같죠? Should have PP 말고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진아. 응. 어떻게 써요? 네.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럼 내가 했는데, 아이씨, 저거 할 필요 없었는데. 이거잖아. 맞아요. 그럼 어떻게 쓰면 좋아? Did? Needed to. 오케이? 혹은, 근데 have PP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 Don't need to have PP. 그치? 오케이. 그래서, 자, 오케이, 자. 과거. 오케이. 네, 얘들아. 옛날 했던 거야. 혹은 어떻게 쓰는 거야? 니드나 해브 PP. 그치? 니드나 해브 PP.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과거로 쓸 때요. 자, 이걸로 좀 갈게. 오히려 니드 not 해브 PP. 오케이? 자, 얘를 더 많이 쓰자. 이렇게. 그래서 뭐 얘는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둘다 후회나 유감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you should have seen the way. 너는요, 뭐 했어야만 했대요? 그 방법을 봤었어야만 했어. 오케이? 근데 본 거야, 못본 거야? 못본 거지, 그치? 근데 못본 거긴 한데, 이 사람이 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뭐를 지금 봤었어야 됐냐면, 자, the rest of, 나머지였죠. 이거 선생님이 그때 한번 가르쳤던 거야. the rest of, the majority of, 그 다음에, some of, most of, 다 부분 표현이었던 거 기억나? 부분 표현 플러스 명사, 수일치, 누구랑 한다? 뒤에 있는 명사랑 한다고, 그치? 나머지란 뜻이야. 자, 판매 부서의 sales team이니까, 자, 판매 부서의 나머지 사람들이, 뭐 했대? 뭔 했대? 더 에어혼이 부러지기를 그들을 위해서. 오케이? 그렇다는 거는 이 성과를 잘낸 사람들 말고 나머지 세일즈 팀의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막이 사람이 홈 부러지면서 이 사람 너무 잘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머지 세일즈 퍼슨들이 무슨 생각했어? 세일즈 팀 퍼슨들이? 와, 나도 저거 좀 불렸으면 좋겠다라는 표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너 그거 봤었어야 돼. 라는 얘기예요. 됐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를 넌 봤었어야 돼. 이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오늘 수업은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게임 하나를 하고 집에 돌려보내.